깊이 새겨들음, 듣는 거, 경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깊이 들음,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깊이 듣는 것에 대한 거예요. 우리는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변하게 할 수 있어요. 보통 이제 상대를 변하게 한다는 거는 이거를 저쪽으로 옮기세요.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. 훔치지 말아야 합니다.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하지 말아요.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하든지 이렇게 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충고를 하든지 해서 바꾸려고 하잖아요, 우리가. 그런데 더 효과적인 것은 잘 듣는 것으로 상대를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냥 듣기만 해도. 듣고 새겨들으면 더 잘 변하겠죠? 깊이 새겨들어요. 깊이 듣는다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죠.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. 이해하려면 알고만 있어도 안 되겠지만 알고만 있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한 번씩 끄덕거리고 그리고 맞아, 아, 그래? 그렇니? 나도 그런 것 같아. 라고 추임새를 넣어가면서 해주면 그러면 이제 공감이 형성이 돼요. 그럼 더 깊이 새겨들을 수 있게 되죠. 그런 사람은, 깊이 새겨듣는 사람은 말도 잘 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상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. 새겨듣지 않는 사람은 지시를 많이 하고 충고를 많이 하고 그냥 남이 말해도 눈도 안 보고 그냥 딴 거 생각하고 뭐 이러고 있다가 이제 상대에게 말할 때는 입에서 독이 톡톡 쏘가 독이 독소가 촉촉촉 화살을 쏘듯이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.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고 내 마음만 급하게 내 마음을 전달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. 우리 팔정도 중에 정어가 있죠. 정어.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사유를 통해 올바른 말을 한다 할 때 말이라는 것은 들음을 잘해야지, 경청을 잘해야지, 그래야지 올바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또 마음으로 항상 상대가 잘 됐으면 좋겠다. 난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. 나에게 아무 적의가 없고 나에게 아무 폭력이 없고 나에게 아무 우울이나 이런 게 없고 너의 마음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바탕이 돼야지 역시 듣는 것도 격의 없이 잘 드러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그시 자비로운 마음과 연민 여기는 마음, 또 평등히 여기는 마음, 또 같이 기뻐하는 마음, 같이여서 좋아. 네가 곁에 있어서 좋아. 내게 고민을 얘기해줘서 좋아. 아니 그냥 아무런 이야기라도 그냥 옆에만 있어줘도 좋아.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상대에게 말을 들어주면 그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어요. 요즘에는 이제 언어가 단절된 세대죠. 아니 사실 우리 저도 어렸을 때 언어가 단절됐어. 저는 우리 부친과 모친하고 30분 이상 1시간 이상 같이 얘기 본 적이 없어요. 그냥 밥 해주고 그냥 뭐 이렇게 농사 지으러 갔다가 오시고 테레비 같이 보고 뭐 그러지. 아니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돈 주세요 이런 거 말고는 한 얘기가 없는 것 같아. 돈 주세요 말고는 한 얘기가 없어. 아이고.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다 그런 것 같아요. 우리는 뭘 몰라서 우리 전쟁 이후에 우리 부친 세대니까 일제시대와 전쟁을 거치면서 뭘 소통이라는 것이 없이 개발의 시대니까 이제 뭐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다 컸으면 우리라도 좀 이제 자식들하고 또 다른 세대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
우리가 다 이제 크고 아이들이 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도 바쁘고 핸드폰이 나왔네. 스마트폰이 나왔어. 게임이 나왔어. 역시 이제 테레비는 옛날부터 계속 우리 대화나 소통을 이제 장애하는 것이었는데 그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게임에다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나와서 지금은 뭐 같이 가족들이 밥 먹어도 문자로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,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. 같이 앞에 있어도 문자로 한다니까요. 저도 문자가 더 편하다니까요. 저도.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게 소통의 장애들이 정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. 또 우리 거사님들은 이제 30년, 4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시고 퇴직을 하시면 정말 말할 줄 몰라가지고 술안 들어가면 이제 말이 안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지정신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이제. 그러니 이거 참으로 큰 문제예요. 어떻게든 바꿔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도 일단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건 어려워도 듣는 거는 쉽거든요. 사람에 따라서 말을 하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. 말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되죠. 근데 말 없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. 체질적으로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사실은 체질적으로 말이 없는 사람도 불만은 있기 마련이거든. 쌓인 게 있기 마련이고 피해를 당하기 마련이고 마음도 아프기 마련이에요. 그래서 말을 잘할줄 모르는 사람도 뭐 30분, 1시간씩은 말은 못하지만 할 말이 없으니까 말하다 보면 그렇지만 그 사람이 단 5분, 10분을 말하더라도 이렇게 말을 잘 들어주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우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제자니까요. 팔정도를 늘 실천하라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청, 또 깊이 들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대체로 여러분들은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난 네가 정말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어. 네가 정말 행복하면 좋겠어. 그리고 너는 정말 소중해. 네가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나는 너무 행복해. 이런 말을 해도 돼요. 곁에 있어서 행복해. 내 눈에 보이는 데 있어서 너무 행복해. 그리고 전화할 수 있어서, 문자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.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실제로 그런 말도 한두 마씩 하고 그러면 이제 마음에 그 얼었던 또 원한 원결로 꾹 묶여있던 이런 것들이 풀어질 수가 있어요. 우리는 모두 부처님 제자고 부처님 제자들은 또 남을 치유해주고 남에게 힘을 주는 그런 보살도를 닦는 사람들이에요. 상처를 주는 사람보다는 치유를 해주고 행복을 전해주고 기쁨을 주고 또 밥도 많이 나눠 먹고 먹을 걸 많이 나눠 먹고 그래 이제 마음도 나누고 몸은 나누는 게 아니지 먹을 걸 나누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경청하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. 성불하세요. 네.